안녕하세요, 매산 총각입니다. 아, 제가 작년까지는 주제를 알고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PD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은 뭘 하나요? 매산 총각 이상형이 어때요? 이상형이요? 많죠. 아이유, 아이린. 뭐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반해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매산 총각이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느 데이트 코스에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데이트요? 데이트 안 하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생각났다. 연애는 오래됐는데 상상 연애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테마거리 쪽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누구나 다 커플 사진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찍는 거 말고 직접 스튜디오에 가서 이미지 사진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오늘 저만 따라오십시오. 저만 믿으면은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생기십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 안녕하세요. 오늘 여자친구하고 이미지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왔거든요. 사진을 상대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찍어볼 수 있을까요? 예. 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잘 편집 넣어주실 거죠? 뭐 이렇게 그림판으로라도 합성해서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 포즈밖에 없는데. 네, 좋아요. 말씀해도 돼요. 저도 반영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고, 네, 자기야. 이렇게 딱. 큰 하트를 이렇게 딱. 뿌리! 하나, 둘, 셋! 자, 이쪽이 여자친구 허리를 봐도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와. 여자친구 분이 굉장히 앉았다고 생각할까요? 자. 120대 여자친구가 여기 앉아있어요. 예. 자, 근데 여자친구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여자친구는 이렇게 다섯분하게 앉아있어요. 자, 그럼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충분한 것 같아요. 사진 어땠어요? 지금 혼자 찍어보니까. 혼자 찍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마음도 힘들고.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갈 곳은 커플이니까 커플 테마를 한번 사보러 가볼게요. 지하상가에 휴대폰 액세서리들을 그렇게 많이 팔아요. 저는 지금 그냥 투명 폰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한번 이쁜 거를 골라서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 어떤 게 귀엽고 사랑스러울지 제 사진처럼. 뭐 같이 맞춰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저는 이 피카츄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난하지도 않고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를 라스타그램 몽끼끼끼끼. 다음으로 제가 한번 가볼 곳은 오락실이에요. 둘이서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역시 게임이 최고지 않을까. 거기 한번 같이 가서 저와 함께 가상 데이트를 좀 언짢으시겠지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딱 입구부터 인형 뽑기가 있어요. 다 말해, 내가 다 뽑아줄게. 일단 돈부터 주세요. 빨리. 자기 올라 부족하니까 내가 뽑아줄게. 이거 한 방이면 끝나지. 올라프는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손집업을 뽑아줄게. 얘네는 내 손에 걸리면 한 방이야. 저 봐, 이거, 예. 어? 나 나오려고 모브린 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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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됐어.
사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그만 제 본분을 잊었네요. 여자친구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갈 곳은 인도 식당인데요. 맨날 똑같이 지겹게 집, 영화 아니지, 집이 아니지. 밥을 먹지만 좀 색다른 걸 먹어보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갈 곳은 매산시장에 인도 음식점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뭐 생소하시죠? 아, 인도 카레, 어? 뭐, 그거 맛있어봤자 뭐, 3분 카레가 맛있겠지. 뭐, 그런 데 가서 뭐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시장 다니면서, 꽈배기도 파니까, 어? 자기야 꽈배기 하나 씹고 갈래? 자기 아이스크림 하나는 빨고 갈까? 뭐, 그러고. 아니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까? 뭐, 그러면서. 떡칠도 있겠다. 오메기 떡 먹을래? 제가 여자였으면 진짜 깜빡 넘어갔습니다. 진짜. 죽었어. 저기 딱 바로 보이네요. 수엔부. 아, 인도 음식 전문점. 아, 벌써 입에 침이 고입니다. 아따. 자, 가보시죠.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치? 아휴, 덥다. 너무 조용하네.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 없는 것 뿐이야, 그치? 무티씨, 내가 좀 쓸게. 음식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기념할 수 있다, 꿀팁. 아, 꿀팁. 또 안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사이다 줄까? 내 거야. 여기 오길 잘했네. 너도 맛있지?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줄게. 허리를 올리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피클 하나, 밥. 네, 아,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데이트 코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수원역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을 제가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것들 연인분들 이렇게 딱 같이 오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 한번 드려봐 볼게요. 자기야, 일로와. 와봐. 아이고. 여기 앉아. 그래. 여기 보이시나요? 아, 너무 예쁘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제 여자친구는 에밀리고요. 애칭은 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밀리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엔딩하고 영상 끝 마치도록 할게요. 밀리아 알지? 아, 그래. 지금까지 매산총각이었습니다. 어때요? 본인 여자친구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전 틀렸어요.